비하인드 후기, 주위 반응,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그렇죠. 저거 처음 봤을 때 웬 인형이 앉아있었냐 싶을 정도로 되게 예뻤다고. 멈춰! 짜잔. 갑자기 뜬금없이 3년 전 전 남자친구가 자기가 강아지를 봤다면서 화제를 보내가지고 오 수작 부리는데 결혼하신다는 조건데 맞나요? 네, 일단은 소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들어와 주세요. 어머 어머. 다시.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극한의 화제 인물. 아유, 아닙니다. 김도영 씨입니다. 짜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커플 Q&A를 할 건데 사실 너무 민망할 것 같은 거예요, 서로. 지금 못 참겠어. 맞지. 아, 왜 벌써부터 땀이 어떡해요? 안 돼? 제가 그래가지고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저희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금 속 깊은 토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너무 떨려요. 왜냐면 저는 카메라와 전혀 친하지 않은 생초자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엄청 귀찮겠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되셨나요? 저희가... 다시!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그거 모르잖아. 아니요. 모르잖아. 아닙니다. 알아요. 아니, 저희가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그런 막 일수 이런 거를 정말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한번 헤어졌다가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있었어. 응? 언제부터 만나기로 한지. 아, 그랬나? 응. 아 맞아, 내 생일 9월 1일 생일 다음날. 서로의 MBTI 그리고 잘 맞는지. MBTI 뭐죠? ENTP입니다. 저는 INFP입니다. 잘 맞나요? 사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도영이가 조금 아이스러운 이거든요? 처음에는 막 엄청 활발하다가 한 3, 4시간 있으면 집 가고 싶어. 그치, 약간 그런 성향이고 은근 집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극한의 T와 극한의 F입니다. 항상 모든 불화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애프라이팅? 어? T? 데이트는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어떤 데이트를 즐겨 하나요? 일단 제가 일이 보통 10시에 끝나요. 지우 같은 경우도 막 일이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녁에 막 엄청 되게 새벽에 많이 촬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새벽 산책하고 그냥 그걸. 보통 집에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완전 찐 집돌이 집순이에요. 근데 또 각 잡고 데이트를 하기도 하는데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바다를 보러 가는 편이고, 둘 다 체력이 좀 약해, 그치? 맞아. 그래서 데이트할 때마다 거의 카페 가고 밥 먹으면 피곤해서 집 가고 싶어하는 스타일들이어가지고. 맞아요. 데이트해도 즐겁지 않나? 즐겁죠. 난 너무 좋은데.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둘 다 서로가 실제 이상형이신가요? 외적, 내적 모두.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먼저 뚜렁뽕 좀 그만 드시고. 아, 세상에 제일 맛있네요. 아, 뚜렁뽕이 아닌데. 밥뚜렁입니다. 뚜라빵! 방송에서 나왔었나 이게? 내가 맨 처음에 뭐 처음 봤을 때 친구 생일 파티에서 엄청 되게 웬 인형이 앉아있었냐 싶을 정도로 되게 예뻤다고. 외적인 거는 사실 저한테 거의 과분할 정도로 너무 예쁜 여자친구고요. 멈춰! 네, 내적인 이상형 맞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저는 외적인 이상형? 네, 신기하게 생겼죠? 솔직히 도영이가 제 외적인 이상형에 맞기도 하고 째리기도 해요. 나 나갈게. 아니야. 아, 제가 좀 평소에 세게 생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저 옛날에 영웅재중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단 말이죠. 강하게 생겼잖아요. 그런가요? 내적인 이상형은 저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저는 말이 되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도영이가 말을 되게 예쁘게 하는 편입니다. 다행이네요. 결혼하신다는 조건데 맞나요? 아니, 이게 어디서 이렇게 무슨 소문이 돈지 모르겠어. 제가 이거는 DM으로도 받았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결혼을 하자, 부모님을 뵙고 막 이런 건 전혀 없고 계획이 전혀 없는. 네, 일단은 소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소문이 맞는 게 아니지. 아, 소문이 아니. 네? Which country do you guys wanna go? 어떤 나라를 여러분은 여행하고 싶나요? 어떤 나라 가고 싶으시죠? 사실 유럽권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동남아 쪽.
아니면 일본 이런 데는 여행을 가봤는데 오로라의 색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슬란드에 가보고 싶어요. 네, 오로라입니다. 우영 씨는? 저는 몽골? 나랑 재밌게 나 할래! 아니! 여기서 끊어줘!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질문 주셨던 방송 관련 질문.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사실 풀 수는 없어요. 아직은 계약 기간이 안 끝나서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좀 방송 내에 있었던 일들보다는 그걸 보고 우리가 느낀 것 같은 걸로 좀 준비를 많이 해봤거든요. 최대 영상 보고 싸웠다 안 싸웠다. 네, 싸웠습니다. 네, 싸웠습니다. 솔직히 영상 내용을 보고 싸우지는 않았고 그걸 보는 우리의 자세. 그런 걸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지.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고마웠던 점은 사실 도영이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종종 보였다 보니까 도영이가 조금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못했어요. 뭔가 방송에 대한 제가 서운한 부분이나 사실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방송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아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서운했던 점들 이것저것 이제 도영이한테 얘기했는데 도영이가 오히려 말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변하겠다 하면서 해결책까지 주는 모습이 조금 감동이었다. 사과 이유를 안 봤어요. 저도 제 자신 모습을 보는 게 오글거리기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지우 혼자 보니까 지우가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들이 클립으로도 보고 지우한테 전해 듣기도 하고 지우가 근데 그걸 저한테 손쉽게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가 방송 내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많이 하고 온 부분이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아 괜찮다 난 진짜 괜찮으니까 좀 이야기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지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전 되게 고마웠었어요. 체인지데이즈 변화된 행동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속마음 대화를 잘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속마음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일화를 들려드리자면은 어느 날 갑자기 광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예정돼 있지 않은 여행이었어가지고 제가 그게 약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여행을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도영이가 그 눈치를 채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아 혹시 내가 안 갔으면 좋겠냐. 응 가지마 이래. 그래서 한 여행 4, 5개가 취소됐지. 체대에서 서로한테 가장 질투 났거나 화났던 거. 태환이한테 잘생겼어서 약간 이랬을 때? 혹시 표정이 약간 진심인데? 약간. 뭐가 진심이었고요? 저는 포켓볼 씬이. 그때 도영이랑 같이 봤어요. 그 포켓볼 씬을. 그날 도영씨가 무릎 꿇었죠? 대화를 박았죠. 맞죠? 체대 출연의 가장 큰 장단점. 일단 술이 공짜였고요. 저는 일단 문제를 들고 나갔는데 그거를 해결해서 나왔다는 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가 엄청 크게 뭔가를 얻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사실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그거죠. 이제 100명 있으면 99명이 나를 좋아해줘도 한 명쯤은 사실 나는 안 좋아해줄 수 있잖아. 물론 굉장히 저를 생각해주시는 조언이나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너무 악의적인 글들 있잖아. 그런 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는 루머 같은 게 올라왔을 때는 조금 마음이 아팠지. 저는 일단 장점은 지우랑 굉장히 많은 전환점이 됐었고요. 사실 그런데 가서야 좀 우리가 많이 바뀌었지. 단점은 저는 없었어요. 저는 제가 모자란 점도 많이 발견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점도 많이 돌아봤고요. 제가 이거는 너무 재밌어서 하나 넣었어요. 읽어주세요. 댓글들 보면서 도영님 반성하셨나요? 지원이한테 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좋은 명 중 하나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체인지데이즈 비하인드 후기 주위 반응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미친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방송에 비춰지고 나서 도영이를 제 주변 친구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 만나는 친구마다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근데 항상 이제 만나고 나서 집에 갈 때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도영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저희 사촌 언니를 도영이가 만났어요. 너무 좋다고 진짜 칭찬 많이 해주고. 보고 계시죠? 방송 나가고 후회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니 절대로 네 나간 거 네 후회합니다. 네, 좀 딥한 연애 질문으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누가 더 좋아해요? 제가 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부분과 고쳤으면 하는 부분. 뭐 예쁘고 착하고 요리 잘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뭐 아까 여행 뭐 여러 개 파트너한 이야기 했지만 그 외로는 제 일정을 충분히 많이 배려를 많이 해줘요.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깔 부분이 너무 없네요. 깔 부분이요? 이런 공식적인 방송에서 깔? 뭐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좀 더 경제관념에 투철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너무 막 저는 일단 좋아하는 부분은 애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말을 예쁘게 한다. 근데 이거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 사실 너무 방송에서 그런 게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지만. 아 그리고 저랑 좀 반대여서 좋은 부분이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조금 이성적으로 저한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너무 AI예요. 너무 로봇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논리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게 항상 답답하죠. 왜냐면 그게 논리가 가끔 무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네, 뭐 그렇답니다. 두 분이 재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예전에 지우가 사는 곳 근처 카페에 자주 갔던 곳에 큰 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쪽 근처에 일이 있어가지고 갈 일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카페에 들려서 생각이 나가지고 지우한테 DM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답변을 막 기대한 건 아니었고 그때 답변이 왔죠.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래된 친구 보는 느낌으로 나갔었는데 그냥 동창 보는 느낌. 맞아. 지금까지 봤던 지우 메이크업 중에 가장 빡센 메이크업을 봤었죠. 고백은 결국은 어쨌든 여보 생일 때 내가 했으니까 다시 만나자. 뭐 제가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3년 전 전 남자친구가 자기가 강아지를 봤다면서 사진을 보내가지고 오 수작 부리는데 헤어지고 다시 만날 때 두려웠던 거나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그때처럼 금방 헤어지지 않을까? 저는 원래 헤어지면 다시는 막 연락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나도. 되게 의외성을 가진 만남이었고 뭐 만나봤자 얼마나 만나겠어 라는 마인드였는데 이 친구가 만나면서 좀 좋아지다 보니까 떠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왔네요. 사실 저는 연애 전에 썸탈 때 이 친구가 약간 그 불안함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뭔가 아 다시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든 후에는 제가 미친 듯이 푸시하고 선물 준다는 핑계로 오라 그러고 그 이후로 선물을 잘 안 해요. 네, 그 이후로 이미 꼬셨으니까 뭐 네, 누가 더 질투가 심한가요? 서로 가장 질투 날 때? 일단 누가 더 질투가 심한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는 전데 요즘은 이쪽입니다. 웃기지 마! 제가 여기서 하나만 썰 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썰 풀잖아요? 여러분 와 서로 이해해주는 방법이 뭔가요? 알콜? 알콜? 방법보다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봐요. 자존심 싸움하는 거. 아 맞아. 이거 뭐 이런 것도 이해 못해줘? 그럼 나도 이해 안 해야지? 약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너의 성향과 비슷한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내가 이해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그걸 되게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마워해주는 사람을 골라서 만나면 서로 이해가 됩니다. 도영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줬을 때 그걸 되게 고마워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원래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어도 본인도 더 이해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게 되게 좋은 시너지가 돼서 잘 이해를 해줄 수 있게 만드는 방향인 것 같아요. 서로 맨날 고마워 고마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성친구 만나는지 이성친구 관리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애초에 안 만납니다. 네, 일단 이성친구가 없어요. 네, 일단 안 만나고요. 네. 일하고 네. 여자친구 만나고 동성친구 집에... 만나기도 바쁩니다. 네, 집에 왔습니다. 네, 이제 좀 라이트한 질문인데요. 네. 도영님께 수학과에 받아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안 가르쳐요! 제가 안 가르쳐요. 제가 안 가르칩니다. 학생의 방정식 못 끊는 사람 절대 안 가르칩니다. 가끔 이 사람이 이과다라고 느낄 때는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도영이랑 살짝의 말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니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전혀 수학과 관련이 없는 얘기였거든요? 세상에 수학과 관련 없는 건 없어. 아니야 관련이 없어. 없어. 근데 왜냐면 이게 너무 거야. 논리가 안 맞는 게 세상살이가요 여러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해요? 사람 관계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
도영 오빠 머리를 기르는 이유가 있나요? 지효 언니는 도영 오빠 머리 기르는 거 어때요? 싫어요. 머리 기르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요? 남자친구가 솔직히 얄미울 때. 너 왜 이런 것만 보고 왔어? 되게 얄미울 때 언제냐고요? 제가 성선설과 선악설에 대해서 그 중에 어떤 거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표준 뭐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거는 우리가 딱딱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분포를 따라갈지도 모르고. 혹시 커플러 입는 옷 중에 선호하는 브랜드 있나요? 저희 근데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있어요. 스투시. 저 오늘 스투시 커플티 입고 싶었는데 빨았어요. 없어졌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이 친구의 패션을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친구가 많이 좋아했죠. 청자켓에다가 청남방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왔어요. 서로의 재능에 섹시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도영님은 수학, 지현님은 메이크업, 미술 이런 걸 보면서요. 저 먼저 말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놀랄 게도 없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유가 자기 일 열심히 할 때 좀 예뻐 보이는 건 있어요. 맨날 편집도 하고 혼자 촬영도 하고 진짜 제가 봐도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 건 몰라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예뻐 보이고 하는 거지. 메이크업 때 제가 스킨도 안 발라서 사실이라고. 이 친구가 스퀘어. 수학 부분이랑 굳이 관련된 걸 얘기하자면 외우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냥 머리가 좋은 거라서. 제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얘기들을 되게 기억을 엄청 잘하는 그 부분은 조금 섹시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저희의 Q&A가 끝났고요. 저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은 조금 더 사적인 일상을 보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이쁘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지유 많이 예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난 타다 한 번쯤 해서 만나요. 안녕. 안녕. 언젠가는 나올 수 있으면 만나요. 안녕. 안녕. 끝.